반갑습니다. 4월 6일 글로벌 탑 통합조회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 오즈마스터 김남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글로벌 탑 통합조회는 6개국 동시 통역으로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통역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탑 데니엘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중국과 대만입니다. 고지연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입니다. 라니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태국입니다.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몽골입니다. 타미르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을 사원재창으로 합니다. 모두 위치에서 큰 소리로 사원재창을 하시겠습니다. 사원 준비! 사원 시작! 영혼을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살리며 생각을 생각을 경영한다. 경영한다. 믿음의 믿음의 국회에 국회에 서며 서며 겸손히 겸손히 섬긴다.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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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봄이 완연하게 왔죠. 곳곳에 아주 봄꽃들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우리 애터미 사업에도 이제 봄만큼이나 여러분들 활동을 잘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씨가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제 현재 사업을 진행을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마음껏 스피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질랜드에서 열정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오클랜드 탑 소속 네, 구성모 사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봄이죠. 여기 남반구에 있는 뉴질랜드는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낙엽도 조금 지고, 그리고 이제 맛있는 과실들이 무르익어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애터미 사업을 재미있고 아주 즐겁게 하고 있는 구성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에 영어 학원을 약 10여 년 운영하였고요. 개인적인 신앙과 뜻이 있어서 유럽 체코에서 약 2년간 평신도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였고, 2006년 5월에 이곳 뉴질랜드로 이주해서 현재까지 16년 살면서 영어 교육 관련 쪽으로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이국 땅에 와서 현지인들과 부딪히면서 참으로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빈손으로 온 이곳이지만은 5년 만에 집도 사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넉넉하게 잘 살아왔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020년 3월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때문에 뉴질랜드 국경이 봉쇄되고, 그래야 해서 계속해서 교육 사업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렇다 보니까 매년 매출에서 약85% 이상이 격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4월경에 애터미로 이곳 건강식품점을 운영하시는 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달이 뉴질랜드에는 애터미가 시작한 지딱 1년이 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1년 한달 이후에 제가 소개를 받았는 거죠. 과거에 96년에 그모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해본 저는 별 거부감 없이 아주 친숙하게 애터미를 받아들였고, 뉴질랜드 지금 론칭되어 있는 제품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그 제품력과 그리고 가격력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벌써 20가지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이 자리에서 스피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 가운데 참 매력을 느꼈던 것은요, 프로폴리스 치약인데, 제가 나이에 비해서 이 치아 마모가 조금 심해서 일반 시중에 나오는 그런 치약들은 사용할 수 없었고, 그 A 회사에서 나오는 치약을 거의 26년간 잘 사용해 왔었습니다. 애터미 치약을 처음 사용할 때에 그 치약을 들고 저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치약을 사용해도 내 이가 시리지 않고 불편함이 없다면 진짜로 애터미 제품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이가 시리지도 않고
또 잇몸도 건강해지고 구취도 없어지고 사용 후 칫솔까지도 깨끗해지는 거 보고 야 생각보다 제품이 참 좋은데? 하고 혼자 놀랐습니다. 프로폴리스가 천연 항생제인데 입안에 있는 세균을 없애고 칫솔에 있는 세균까지 없애준다고 하니까 입속이 더욱 건강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애터미를 알아가면서 이 사업의 시작은 바로 내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을 하나 둘씩 바꿔가는 것이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용하는 생활 필수품을 모두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사에서 제공해 주시는 시스템, 거기에 저의 몸과 마음을 실으면은 성공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상 플랜이 바이너리라 더 쉽고 명확하였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엄청난 매력과 그 글로벌 원마케팅인데다가 무한 단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 96년에 처음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했을 때는 정말 발품을 팔면서 열심히 다녔어야 했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SNS로, 그리고 APPO로 사업을 할 수 있다니 과거에 비하면 너무나 쉬워졌고 재미있어졌고 그 파급 효과가 엄청 클 것 같아서 벌써 성공자가 된 것처럼 가슴이 뛴답니다. 이 사업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저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 나 자신에게도 한 번 더 칭찬을 해주고 싶더군요. 또한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스폰서와 파트너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하니 너무나 좋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사업이 서로 도와줄까요? 이곳에 있는 한인 교포들은 스시샵을 많이 합니다. 서로가 가격 경쟁으로 많이들 힘들어하고 지역마다 여러 개가 생겨서 정말 서로 눈치 보면서 살벌하게 운영한답니다. 하지만 애터미는 서로를 도와줘야 하는 사업이라 더욱 좋습니다. 또한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리더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애터미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고 언젠가는 나와 함께 할 파트너들이 생길 건데 그럼 그들과 어떻게 이 조직을 꾸려나갈지 나름 생각하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같이 사업하고자 하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희 좌우측에서 나오시고 계시고 그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면서 홈미팅, 개인미팅, 그룹미팅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같은 리더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제공해 주시는 시스템에 합류하는 것은 기본이죠. 특별히 저는 회사의 사원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이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독신앙과도 많은 부분에서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니 A회사 1년 했을 때에 한 15만 원 정도 수당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애터미 8개월 정도 부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15배가 넘는 그런 수당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이 가지게 됐고 이 사업 진짜 안 하면은 후회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답니다. 어차피 세월은 갈 거고 애터미 사업을 한 3년과 안 한 3년의 차이는 소위 말해서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가지지 못한 꿈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하반기에 시작하는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로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고 2029년 전으로는 로얄 클럽에 입성해서 전 세계를 다니며 9개의 교회를 세우고 10개면 10개지 왜 9개냐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성이 9이니까요. 상당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90명의 선교사님들을 돕고요. 그리고 900명의 고아들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꿈이 더 생겼습니다. 인터내셔널 스쿨도 한번 세워보고 싶은 그러한 꿈이 생겼습니다. 끝으로 저는 아직 초기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로벌 탑 미팅에서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스폰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꼭 성공하시고 또 꾸고 계신 꿈들을 모두 이루시고 시간과 노동과 돈에 얽매여서 삶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전할 수 있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성모 사장님의 정말 열정 스피치를 듣고 있으니까요. 이미 성공자가 되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도 즐겁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구성모 사장님 정말 글로벌로 승승장구하시기를 여러분 큰 박수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강동탑의 주영희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탑에서 김민성 본부장님, 김남희 국장님, 양호 본부장님을 모시고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주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40년 동안 한 곳에서 헤어샵을 운영하며 전국을 투어하는 노랑머리 헤어 강사랍니다. 저는 6년 전에 지인을 통해서 처음으로 애터미 제품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애터미의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매력을 느끼며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하고 아주 행복하게 그 애터미를 아주 전달받고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 우리 그 지금의 직 스폰서이신 그 박대자 국장님을 통해서 우리 양호 본부장님을 처음 뵙고 사업 설명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그 본부장님께서 원장님 붕어빵 장사도 기계는 준비를 해야지요 라고 하시는 말씀에 큰 신뢰를 얻었습니다. 저희는 미용실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자들이 들어오면은 그 무조건으로 이익만 앞세우는 타 사업자들의 그 말과는 달리 우리 그 본부장님께서 우리 애터미는 노력하고 준비를 하고 그런 그 처음부터 우리가 무조건 물건을 막 사들여서 짜재기를 하고 이러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정말로 준비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잘 배워나가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정말 감동을 받고 정말 그 진심 어린 말씀에 한 번 그 절대 그 뭐지 그 망설임도 없이 한 번의 의심도 없이 제가 사업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도전하면서 저는 그 애터미 회사가 다단계가 아니고 유통회사라는 것을 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한 발자국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저의 그 꿈과 목표는 정말 서민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회사 애터미 시스템 안에서 그 앞서가시는 스폰서님들의 안내를 믿고 따르면서 자발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애터미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부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부업으로 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월, 화, 수, 3일은 밖에 나가서 필드에서 체험을 하고 소비자들 만나고 이렇게 제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전달하면서 거기서 또 행복감을 느끼고 새로운 신세계를 발견하는 그런 와중에 있고요. 또 목금토 3일은 저희 샵에서 저희 그 헤어샵에서 들어오시는 고객님들하고 짧게 사업 설명하고 제품도 전달하고 그러면서 애터미를 많이 그 전달하면서 행복하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와 함께하는 그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더 멋지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헤어샵을 운영을 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국을 투어하는 강사지만 헤어샵 안에서 들어오는 고객들만 만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40년 동안 사업을 하고 했지만 저희는 노동 수입이라는 것을 더 깨닫고 이것이 나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구나라는 생각에 지금 이제 애터미를 알아가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연금성 소득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저의 목표를 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우리 그 저를 따라주는 스폰서님들하고 또 저를 알려주는 스폰서님들 안내해주고 또 저와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들을 정말 저와 같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연금성 소득을 만드는데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를 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스피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영인 사장님, 노동소득에서 이제는 시스템 소득으로 우리 애터미를 통해서 반드시 꼭 성취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또 뉴욕에서 애터미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진기 사장님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진기 사장님 나와주세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열어주시겠어요? 우리 정진기 사장님. 네, 화면을 터치하시고요. 네, 마이크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진기 사장님. 네, 뉴욕이 조금 거리가 멀지요? 그래서 조금 네. 시간이 걸립니다. 네. 됐다. 됐어. 네,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애터미 비즈니스를 접해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정진기입니다. 사실 저는 1986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7년 됐나요? 그때 이제 미국으로 이제 홀로 와서 미국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막막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서부터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오는 바람에 미국에 와서도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제적으로 돈을 벌려면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뉴욕에 있는 그 브로드웨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도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경상남도 도지사를 지냈던 그 김혁규 씨하고 그다음에 지금 안기부장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씨 이런 분들이 큰 이제 도매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저는 그 당시 일을 하면서 하나씩 배워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세상의 흐름이 조금씩 이제 변화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메일이 아마 처음 생겼나 그랬고 인터넷이 아마 초창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레귤러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하고 이제 똑같이 갈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이제 사업 구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어떤 구상을 했었냐 하면은 제가 이제 있는 데서 가까운 데가 그 당시에는 이제 제일 높은 빌딩이었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102층짜리 빌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거기에는 그 굉장히 많은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 각 층마다 많은 그 컴퍼니들이 들어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일하는 그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왜 제가 여자분을 타겟을 했냐면은 돈을 쓰는 주체는 여자니까요. 남자들은 사실 워킹 포 레이드라고 여자들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소비의 주체는 여자들이니까 그 여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 생활 필수품이 무엇일까?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팬티 스타킹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한 사람한테 나눠주면은 한 층에 한 명씩만 나눠주고 고기를 기준으로 해서 또 이렇게 나가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걸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우연히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호기심을 이렇게 유발시켰어요. 이제 뭐냐면, 아, 진짜 기가 막힌 비즈니스가 있는데, 한번 와보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비즈니스에 대해서 호기심도 많고. 이래서 찾아간 게, 그 당시 지금 A사의 이제 미팅에 이제 제가 갔습니다. 이제 가보니까, 야, 이거 정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만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 10배, 1000배 빠르게 이런 어떤 시스템화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해가지고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열심히 미팅에 참석하고 그 비즈니스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너무 좋구나.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이제
여기 있구나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화장실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say hello 하고 아 그러면 너 이 비즈니스 내 좋은 거 있는데 한번 안 해보겠냐 그런 식으로 거의 이제 그 우리 속된 말로 하면은 이 비즈니스에 미친 사람 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A사가 한국에 오프닝 할 때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이 좋은 거를 한번 해보자.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서 함께 스타트 라인에 출발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 저 도태될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나가서 지금 이 애트미를 저한테 소개시켜주는 우리 친구 오금상 팀장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친구들한테 그걸 알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나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열심히 하면서 결국에는 제가 어떤 그 맨 처음에 딱 부닥쳤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A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우리 그 상한선이 없고 위에 상위에 1% 2% 0. 몇 프로 그분들만 엄청난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밑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들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갖는 비즈니스가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물건이 우리 지금 애트미에서 주장하는 그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그게 어떤 보면 유지가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저희 애들이 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이퍼를 근데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그 저 하기스 그게 가장 이제 유명한데 그게 쓰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써도 퀄리티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뭐라 할까 이제 잘 안 바꿔줘도 되는데 그 당시에 A사에서 들어온 그 다이프는 보면은 굉장히 품질은 낮았는데 가격은 그냥 하기스랑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는 보면은 물론 그 단적인 그 한 아이템이지만은 아 이거는 굉장히 제가 제 사업자들한테 자신 있게 이거는 정말 함께하고 영원히 갈 수 있는 비즈니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등한시하고 또 제 나름대로 계속 비즈니스를 하니까 이제 그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국을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저 친구가 그 당시에 이제 한번 또 이걸 애트미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한 2년 전인가 그랬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전에 또 했던 기억도 있고 그 다음에 와이프가 여기서 미국에서 한 7, 8년 전에 그걸 사실 접해가지고 저희 비즈니스에서 연말에 이제 손님들한테 사은품으로 치약을 이렇게 구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 제품은 좋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그쪽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이제 바쁘고 이래가지고 그래 좀 참여를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지난번에 저희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나갔는데 친구가 아무 그것도 없이 야 맛있는 거 좀 너하고 먹고 싶다 시간을 좀 내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친구가 맛있는 거 사준다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또 이제 한 가지 부탁하는 게 오후 시간 좀 비워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좋았던 게 제가 사실은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해서 한 그동안 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시간이었는데 다른 일로 인해 가지고 한 이틀인가 3일을 체비를 좀 더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하고 혼택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우리 저 애트미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저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이 애트미를 제가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매일매일 유튜브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가게가 그 뉴욕 시내에 있고 제가 사는 데는 약간 위에 있어서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늘상 가리면서 이제 유튜브 틀어서 듣고 그전에는 사실 제가 이제 그 주로 스탁마켓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주식 쪽을 많이 하고 있어 그 유튜브를 들었는데 요새는 애트미 그 유튜브를 출퇴근 시간에 항상 듣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주로 이제 저희 그 비즈니스 하는데 오시는 분들, 손님들,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지난번에는 저희 가게 앞을 항상 이렇게 지나가는 그 저 화장품 세일즈하는 그 스페니시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도 지나갈 때마다 저는 이제 화장품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야 너 참 예쁘다
열심히 사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애터미를 하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보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친구 내 손님으로 만들면 되겠다. 아니면 내 사업자 파트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또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스페니쉬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친구한테 이제 돌려주고 또 이제 우리 그 직원 중에 스페니쉬 말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제 통역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쭉 한번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너무 관심 있어 하고 이제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겠다고. 그렇죠. 참 좋은 거는 얼마 전에 처음으로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 필요한 왜냐면 화장품 세일즈를 하니까 우리 애터미에서 나온 화장품을 골고루 하나씩 다 이렇게 사서 자기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더라고요. 자기 손님한테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근데 또 반가운 거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저 친구 오금승 팀장으로부터 왔는데 이 친구가 새로 또 오달을 했답니다. 새로운 거를.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니까 너무 이제 저도 희망차 있고 이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만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에 쉬운 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끝까지 잡고서 매일매일 조금씩 이루어 나가려고 또 아직 모르는 게 많으니까 조금씩 배워 나가면서 성공하는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진기 사장님 정말 애터미를 지금 잘 알아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더욱더 정말 다른 타 A사보다도 완벽하게 다릅니다. 네, 우리 정진기 사장님 반드시 애터미에서 큰 성공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승급 스피치 시간입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네, 원옥순 세일즈 마스터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사는 원옥순이라고 합니다. 처음이라 긴장이 되네요. 애터미는 고재인 팀장님으로부터 전달받았고요. 논의를 복용하고 나서 너무 좋아서 다른 제품 써봤는데 제가 기존에 썼던 타 회사의 제품보다 훨씬 싸고 좋았습니다. 저는 차를 파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골이 많아서 꾸준히 잘 되고는 있지만 제가 부자 될 수는 없더군요. 그래서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애터미라는 도구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2월에 가입했고 한 달가량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3월 1회차 판매사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전을 하려고 하니 좀 두려웠는데요. 그래도 진심을 갖고 열심히 전달하고 스포선 선생님과 함께 미팅에 매일 참석하면서 많은 정보를 공부하였습니다. 최근에 저희 코로나로 인해 격리 시간을 가지면서 애터미에 더 몰입하게 된 것 같아요.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은 영향을 받아 힘들다 해도 애터미는 제가 쉬는 동안에 꾸준히 주문이 들어왔었고요.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 단기 목표는 올해 7월 1회차 팀장을 도전하며 11월에 1회차의 국장 도전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희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이 돼서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원옥순 사장님. 네, 처음에는 스피치도 떨리고 뭐든지 처음엔 긴장을 하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알아보시고 한 달 만에 뉴 세일즈 마스터에 가신 걸 너무나도 잘하셨어요. 그리고 7월에 팀장, 11월에 국장 직급까지 계획하신 대로 승승장구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또 분당 탑센터 소속입니다. 우리 김미연 세일즈 마스터님, 김미영 세일즈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사업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김미영입니다. 저희 상위 스폰서님으로는 이재열 총장님, 이양숙 본부장님, 서자영 표은경 국장님, 김대영 팀장님이십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와 능력 주신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학원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도 언젠가는 학원도 접어야 할 때가 될 거라고 느꼈을 때에 우연히 홈쇼핑에서 평생 직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공인중개사를 알게 되었지요. 자격을 취득하여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게 되었고 회원가입만 하고 좋은 물건만 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스폰서님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만날 때마다 애텀이라는 회사와 제품, 마케팅, 비전에 대해서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하게 되었지요. 처음엔 지루했습니다. 특히 승급식 행사는 시나리오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회장님의 강연을 듣는 중에 제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회장님께서는 많은 청중들 앞에서 거짓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회장님의 강연에 가슴은 벅찼지만 내가 할 수 있을지 나도 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폰서님들을 만날 때면 꿈을 꾸게 되고 용기도 생기기 시작하여 3월 상반기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하여 성공하였습니다. 50이 넘어서 애터미와 가슴 뜨거운 사랑이 시작되었지요. 성경 구절에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터미는 경제적인 능력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아실현까지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파트너들을 열심히 찾을 것이고 소비자의 마음을 열심히 두드릴 것입니다. 시작은 반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시작하였기에 이미 반은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6월 두 번째 직급인 다이아몬드 마스터 직급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꿈은 꿈을 꾸는 자들의 것이며 노력하고 도전하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애터미인들도 도전하여 꿈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미영, 네, 뉴 세일즈 마스터님. 정말 애터미를 통해서 멋진 꿈 반드시 이루시고 6월에 다이아몬드 마스터까지 반드시 성취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마지막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탑 권혜진 뉴 세일즈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탑에서 이재열 총장님, 이향숙 본부장님, 서자영 표은규 국장님 산하에서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 권혜진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알게 된 거는 사실 수년 전이었고 잠시 일을 하다가 몇 년 쉬고 올해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3월에 상반기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보고 너무 가슴 벅차하면서 시작을 했었지만 저는 그 10년 동안 가정주부로 지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다시 몰두해서 시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다시 쉬었던 이유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에 대한 거절. 내가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서 애터미를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싸고 좋기 때문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전달을 했지만 사실 또 수많은 거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일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에게 더 큰 두려움으로 많이 다가왔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이 일은 너무 좋은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 분명한 건 맞지만 내 능력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자꾸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에 다시 저희 국장님께 용기를 받아서 제가 다시 한달 동안 준비를 해서 세일즈 마스터의 준비 달성을 했는데, 그 전과 달라진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현재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꿈을 그리면서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실천을 전에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요번에 시작할 때 국장님이 잘 알려주셨던 팁 중에 하나는 필사였습니다. 회장님께서 A4를 늘 하면서 꿈을 그리고 또 꿈을 사진으로 뽑아서 매일 보고 그것이 현실에서 마치 일어난 것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그걸 잘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시작을 하면서 국장님과 함께 매일 필사를 하면서, 제가 3월에 전에는 판매사가 되지 않았지만 나는 판매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 한쪽씩 필사를 해 나갔습니다. 확실히 생각을 하는 것보다 손으로 노트에 적는 일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쓸 때마다 내가 할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사실 굉장히 금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저같이 애터미를 하다가 잠시 쉬고 있거나 잘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파트너들이나 사업자분들 계시다면, 그분들을 놓고 필사를 같이 하시면서 다시 꿈을 그리면서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신다면, 그분들도 다시 일어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습관 잡기였는데요. 저도 요번에 이 세일즈 마스터를 하고 나서 제 작은 사무실을 오픈을 했습니다. 청주에다가 오픈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매일매일 이 애터미 에이코어를 실천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것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양치질을 하는 것처럼 내 몸에 습관화가 되지 않는다면 결코 이 사업도 쉽지 않겠구나라고 저도 또 다시 한번 느꼈기 때문에 사무실에 매일 출근을 하기 위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앞으로 목표는 6월에 팀장 목표로 두고 있고, 또 11월에 국장님들과 함께 국장 목표로 다시 계획 잡고 있습니다. 2022년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것 같고, 또 이렇게 용기를 주신 저희 스폰서님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 권혜진 사장님, 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 애터미 사업,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반드시 성취를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6월에 팀장 직급과 11월에 국장 직급 반드시 이루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승급을 하셨는데, 세 분의 대표 스피치를 들어봤습니다. 네, 승급하신 모든 사장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은요, 제품 체험 후기 시간입니다. 애터미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자랑하는 이 애터미 제품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지요. 오늘 제품 강의를 또 해주실 우리 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탑입니다. 강혜성 사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평구 불광동에서 애터미 사업을 부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강혜성입니다. 저는 그 애터미를 제품을 먼저 알고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한게 아니고요. 우리 오금성 송미 팀장님이 저의 스폰서님이신데, 오금성 송미 팀장님으로부터 애터미를 소개받을 때, 박한규 회장님의 강의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 회장님의 경영 철학과 마인드를 저는 신뢰를 했기 때문에, 아, 이 사업이라면 제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서 제품 알아가며 제품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연코 절대 품질,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라는 것을 제가 갈수록 많이 깨닫고 있어서 제품에 대한 자부심은 또 거기에 따른 가격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이 호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제가 제품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품을 알려드릴 것은요. 요즘에 핫한 헬사크림 탈취제. 봄에 필요한 거죠. 또한 다목적 욕실 세정제.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봄맞이 청소용품이 필요하죠. 지금 꽃들도 많이 피었고 우리 가정도 청소를 해야 될 때입니다. 헬사크림 탈취제, 다목적 세정제로 여러분들께 제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커튼을 활짝 제껴드립니다. 자, 애터미 헬사크림 탈취제는 향균과 탈취가 필요한 모든 순간에 필요한 제품입니다. 또 애터미 헬사크림 탈취제는 안전해야 되겠죠? 안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탈취제가 우리 몸과 호흡기가 닿는 생활환경 곳곳에 뿌리는 것이 안심 사용이 중요하고요. 애터미 헬사크림 탈취제는 이온화된 미네랄 성분이 촉매작용을 해서 악취 분자를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기술이 적용된 안심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헬사크린이 무엇인가? 우리 몸에 익숙한 무기계 복합 물질을 특수 공법을 통해 이온화 상태로 만든 신물질로 일상생활에서 그 다양한 악취와 유해균을 제거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제품입니다. 이미 국내외에서 기술력의 인정을 받은 우리 헬사크린 탈취제는 2020년도에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고요. 또 해외에서는 미국 FDA 공식 등록된 그 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헬사크린 탈취제의 그 메커니즘을 보시게 되면요. 헬사크린은 약산성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산성 악취를 볼 때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이 포름알데히드는 실온에서 자극성이 강한 냄새를 뗀 무색의 물체로 그 기체로서 많이들 아시죠? 세집 증후군. 거기에서 나는 냄새이고요. 또 아세트산은 톡 쏘는 냄새가 나는 무색 액체이며 약산성 화합물로서 그 식초에서 나는 그러한 냄새. 식초에도 아세트산이 약 한 5%가 함유가 돼 있는 수용액이라고 합니다. 이 아세트산이 시큼한 냄새가 나죠. 또 메틸메르캅탄, 이것은 여기 배추, 뭐 양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메틸메르캅탄은 휘발성이며 무색이고 불쾌한 냄새가 강한 액초로서 그 썩은 양배추 냄새가 난다 합니다. 또 황화수소, 계란 삶은 냄새, 우리 보면 성냥도 황으로 만들어진 거죠. 또 그 온천도 유황온천에서 나는 그러한 향. 그 다음에 이소발레르산, 이거는 쾌쾌한 발냄새인데요. 이소발레르산은 무색과 신맛이 나는 액체로서 불쾌한, 산패한 그 치즈 냄새가 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성으로 악취가 심한 곳에 헬사크린, 약산성인 헬사크린을 킬레이트에서 결합을 하게 되면 악취 분자가 헬사크린을 만나면 악취 분자가 이게 분해가 됩니다. 무취 성분으로 분해가 되고 또한 염기성 악취는 우리 화장실에서 많이 나는 암모니아 냄새 또 트리메틸아민이라고 그 생선에서 나는 약간 꾀리한 그 비린내 그 다음에 피리딘이라고 이 피리딘은 염기성 유기화학물이며 무색의 수용성 액체로서 인화성이 높은 물질이며 불쾌한 생선 냄새 가 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런 염기성 악취에도 우리 약산성의 헬사크린을 뿌리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그 무취 성분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애터미 헬사크린의 탈취제의 특별함은 특수 이온화된 미네랄 성분의 무알콜 향균 탈취제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집니다. 무향 탈취로 촉매 방식이고요. 강력한 탈취력으로 악취가스 90% 이상이 분해가 됩니다. 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 아세트산, 황화수소, 포르말데히드가 99,
프로 정도가 분해가 되는 제품입니다. 또한 향균과 위생성이 필요하죠. 폐렴균, 황색 포도상균, 대장균 등이 99.9%가 향균이 됩니다. 또 안전성으로 급성 흡입, 경구독성, 안자극, 피부 자극을 시험해서 안정한 게 확인이 됐고요. 폐섬유와 유발물질 외 유해물질 20종, 불검출 5종, 중금속 5종이 불검출이 된 제품입니다. 무향탈취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 탈취제는 향으로 해서 그 악취를 덮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향은 날아가고 그 잔재되어 있는 향과 그 기존에 있는 그 악취가 합쳐지면 결국은 이상한 향이 또 나게 되더라고요. 악취를 향으로 덮는 마스킹 방식 대신 차별화된 촉매 방식을 적용해 향 없이 악취를 말끔하게 제거함으로써 상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불쾌한 악취는 향으로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향균 위생성 99.9% 향균력, 황색 포도상 균, 또 폐렴균, 대장균의 항균 감소율이 각각 99.9%의 시험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금도 순금 100%는 없죠. 99.9%가 순금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애터미 헬사크린 탈취제는 99.9, 이를테면 100%의 향균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균 위생성이 99.9% 향균력, 이러한 그 포도, 황색 포도상균, 폐렴균, 대장균, 이런 향균이 감소율이 99.9%의 효과를 본 시험 성적서도 있습니다. 안심 사용으로 해야 되겠죠? 이온화된 미네랄로 만들어져서 각종 테스트를 완료했는데요. 흡입 독성이 노입니다. 없습니다. 경구 독성도 없습니다. 또 안, 눈에도 자극이 없습니다. 피부 자극 또한 없습니다. 이렇게 안심 사용을 하게 된 우리 애터미 헬사크린 탈취제는 폐섬유와 유해물질과 유해 중금속의 그 20여 종이 불검출이 됐고요. 중금속 5종이 또 불검출이 된 이러한 성적서입니다. 또 강력한 탈취력으로 90% 이상의 탈취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 각종 악취가 고기, 또 생선 비린내, 또 발냄새, 소변 냄새, 또 변 냄새, 그 우리 사람 나이가 들면 사람 몸에서 나오는 노인 냄새, 땀 냄새, 또 이러한 담배 냄새, 이러한 것들이 악취 그 탈취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유해가스, 휘발성과 유기화합물 등의 이러한 종류의 유해가스도 탈취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애터미 헬사크린 탈취제의 성능은요. 시중에 나오는 살균 탈취제 등은 대부분 알코올 베이스로 제작되어서 즉각적인 살균 효과는 좋을 수 있으나 지속 살균력은 떨어지며 냄새의 원인, 성분 제거가 아닌 추가된 향에 의한 마스킹 효과로 탈취 성분은 미비합니다. 그래서 애터미 헬사크린 탈취제는 냄새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간편한 분사형 스프레이 타입으로 어느 곳에나 쉽게 뿌려서 악취를 말끔하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깨끗하고 상쾌한 섬유 제품들과 함께 해보세요. 매일 입는 양복 및 교복. 우리 요즘에 스타일러들 많이 설치하죠. 스타일러에서 흔들어서 그 악취를 제거해주고 향을 내주는데 우리의 헬사크린 탈취제로 매일 입는 양복이나 교복에 뿌려놓으면 다음날 아주 상쾌한 옷을 입을 수가 있을 겁니다. 손상되기 쉬운 운동복, 또 옷장 속. 요즘에 이제 또 봄철 맞이해서 옷장도 공기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을 텐데요. 이때 헬사크린 탈취제를 쫙 뿌려주십시오. 또 침구류, 또 인형 및 아기 용품, 모자 및 가방, 패브릭 소파, 카시트 이런 곳에 어느 곳이나 다 필요한 탈취제입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섬유 이외의 제품의 분사 시에는 건조되기 전에
마른 천이나 걸레로 닦아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네랄 성분이 하얗게 얼룩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매일매일 깨끗하고 상쾌한 집안 환경을 유지하실 때 차량 내부, 유모차, 배수구, 신발장, 반려동물 배변 패드, 가방 손잡이. 이래서 저는 집에도 하나, 차에도 하나, 사무실에도 하나 이렇게 놓고 필요할 때마다 곳곳에 뿌려줍니다. 다만 이 헬사크린 탈취제는 향이 없습니다. 또 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면서 아 이게 뭐 향도 없고 무색인데 이게 제대로 뭐 탈취가 되는 거 맞아? 하지만 애터미는 신뢰입니다. 믿고 사용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식기용품 금속에는 뿌리지 마시고 20cm 이내에서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뿌리지 마시고 얼룩이나 끈적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제품과 섞어서 사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섞어서 사용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주의사항을 아주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애터미 헬사크린 탈취제는 500ml인데요. 회원 가격은 11,200원, PV는 4,000PV입니다. 이 11,200원, 이거 하나로 우리 가정 곳곳에 깨끗한 봄 청소를 해보시기 원합니다. 네, 애터미 욕실용 다목적 세정제입니다. 우리가 각 방과 거실과 모든 탈취를 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욕실이겠죠. 이 욕실의 세정제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애터미 욕실용 다목적 세정제의 특별함은 믿고 쓰는 세정력 강한 욕실용 세정제로서 악취, 물때, 비누때를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첫째, 믿을 수 있는 원료 사용입니다. 그라스 인증, 안전 원료 인증 제도로서 계면 활성제를 사용을 하고요. 자연유래 계면 활성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강력한 세정력으로 식물유래 계면 활성제로 만들어낸 강력한 세정력, 또 구연산 화물로 욕실의 물때 등을 효과적으로 세정하게 됩니다. 사용이 편한 폼 스프레이 타입입니다. 원하는 곳에 뿌리기만 하면 풍성한 거품으로 각종 오염을 손쉽게 제거하게 됩니다. 스프레이 건으로 쭉 뿌리면 거품이 쫙 일어납니다. 그 변색된 곳이나 물때나 그런 곳에 쭉 뿌려놓고 10분, 20분 정도 후에 보면 이게 그 거품이 살살 녹아들어갑니다. 그럴 때 조금 심한 곳은 솔로 문질러주면서 그 물로 뿌려주면 굉장히 깨끗한 그 우리 욕실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받은 향이 있는데요. 악취 제거 탁월한 특허 기술로 오드로코 향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욕실을 청소를 할 때 많이 쓰시는 게 있죠. 락스.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굉장히 희석을 해서 쓰지만 그 향이 굉장히 진해서 좀 안 좋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거기에도 뭐 다른 향을 첨가를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인체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애터미 다 욕실용 다목적 세정제로 그 화장실을 확실하게 청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면대, 욕실 타일, 욕조, 변기 등 힘들었던 욕실 청소, 애터미 욕실용 다목적 세정제 하나면 끝납니다. 특허받은 향과 피톤치드 추출물로 상쾌하고 깨끗한 우리 집 욕실, 애터미 다목적 세정대로 쉽고 빠르게 만들어갑니다. 식물유래 계면 활성제를 사용을 했는데요. 식물유래는 어떤 것이냐. 코코넛에서 코코넛 오일을 추출을 하고 코코넛 오일에서 지방 알코올을 추출한 것과 옥수수에서 탄수화물을 추출하고 탄수화물에서 포도당을 추출한 이 결합된 식물유래 계면 활성제로서 만들어진 탁월한 세정력입니다. 식물유래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여 만들어낸 강력한 세정력으로 더 이상 힘들게 청소할 필요가 없겠죠. 또 사용이 편리한 폼 스프레이 타입입니다. 또 프리미엄 향료, 특허받은 오드로 그 기술로 향기가 나는 욕실인데요. 이
오드로코는 악취 제거용 향료 특허 기술입니다. 또 이거를 악취 인주율에 대한 관능 검사를 해본 결과 악취만 맡았을 때는 악취 인주율이 100%인데 우리 헬사크린 다목적 세정제를 사용을 했을 때 악취 인지율이 61에서 73%가 감소된다라고 합니다. 욕실 구석구석 반짝반짝 악취 완벽 제거되는 다목적 세정제로 악취 없는 건강한 욕실을 만들어 보세요. 욕조, 세면대, 변기, 수도꼭지, 샤워부스, 벽면, 바닥. 청소에도 계속 나는 화장실의 악취를 제거하시고 싶으신 분, 또 믿을 수 있는 성분으로 가족의 건강과 욕실의 위생을 지키고 싶으신 분, 사용하고 있는 세정제의 강한 화학 냄새가 그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 욕실 바닥과 벽면의 물때와 비눗때를 손쉽게 제거하시고 싶은 분들께 이런 다목적 세정제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것은 어느 가정이나 어느 곳이나 사무실에서나 모든 곳에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터미 욕실용 다목적 세정제는 이렇게 두 병입니다. 두 병에 이 스프레이 건이 하나가 있어서 하나 다 쓰시면 건을 옮겨서 또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충분합니다. 양은. 이제 회원 가격은 9,800원, PV는 3,500 PV입니다. PV도 그닥 작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애터미 헬사크린 탈취제와 다목적 세정제로 봄맞이를 확실하게 하시고 모두 모두 성공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애터미 파이팅! 강동탁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혜성 사장님께서 탈취제와 세정제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봄맞이 여러분 대청소 애터미 제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강혜성 사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열정이 너무 넘친 나머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리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요. 급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양숙 본부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이양숙입니다. 곧 노열에 입성할 예, 스타마스터입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리더 메시지 할 시간까지 우리 사장님들이 다 쓰셨어요. 어찌나 할 말이 많으시는지. 아,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요. 우리 사장님들에게 뭐를 무슨 얘기를 짧게 잘 해드려야 될지 저는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 리더 메시지를 부탁받고 오늘 이 자리에 저도 처음 섰습니다. 근데 저도 이재열 총장님이 저희 스폰서시고 이재열 총장님의 누님이기도 합니다. 이재열 총장님을 다단계 하지 마라 하고 잡으러 갔다가 제가 애터미를 하게 된 케이스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곧 노열에 입성한다고 그랬죠. 노열은 곧 연봉 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애터미를 만났을 때 다단계라는 이미지가 너무나도 커가지고 동생복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과거에 다단계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 이건 유통이에요. 유통인데 제품이 싸고 좋아서 제가 아 이거는 고객들한테 소비자들이 정말 좋아할 제품들이고 반응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자신 있게 제가 많이 들고 다니면서 이 씨앗자루 우리 초기 3개월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김현숙 임페리얼님께서 초기 3개월 강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사장님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초기죠. 그렇지만은 시간이 많이 지나신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2, 3년 지났는데도 왜 나만 안 되지? 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왜 나만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진짜 그만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뭔가를 저도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초기 3개월을 잘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요즘 우리가 에이코가 실천하기를 하잖아요. 하루에 3명 만나고 또 만피부이시
PV를 만 PV 이상 올리라고. 우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초기 3개월에 그걸 꼭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사업은 농부의 법칙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농부가 때를 가려서 씨앗을 뿌려야지 뭐 뿌리고 싶을 때 아무 때라도 여름에 한여름에 뿌리면 타 죽어 버려요. 추운 겨울에 뿌리면은 싹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때를 맞춰서 씨앗을 잘 뿌려야 되잖아요. 제가 작년에 배추를 조금 심었어요. 근데 한 열흘 정도 늦게 심었더니 폭이 안 차가지고 배추가 질기고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때가 있구나, 농사도. 근데 우리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사업한 지 꽤 되신 분들 사업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초기 3개월이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지금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씨앗자루를 들고 열심히 뛰세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도 우리 사장님들 정말 그것도 제약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애터미에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장들은 이미 큰 애터미에서 비전을 보셨을 거예요. 비전을 보셨기 때문에 그 비전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네, 우리는 시스템이 많이 있어요. 매일매일. 예, 우리가 오프라인 시스템을 가지 않아도 온라인 시스템이 하루에 몇 번씩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많은 성공자들의 영상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빨리 공부하세요. 파트너가 안 나온다고 파트너만 잡으러 다니지 마시고 소비자에게 제품 전달을 하고 파트너가 없을 때 내가 리더가 되면은 어떻게 안내를 잘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요, 부족하기 때문에 남들보다도 더 많이 정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새벽에 나와서 밤 12시에 집에 들어가고 저희 아들이 엄마는 도대체 뭐하러 다니는지 응? 그러면서 저한테 짜증을 내고 그랬던 아들도 지금은 엄마의 비전, 엄마의 성공을 보고 지금 나와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스피치했던 우리 두 세일즈 마스터 김미영 사장님과 권혜진 사장님 너무나 멋지죠. 요즘은요 젊은 세대들이 저를 보고 오겠습니까? 애터미 비전을 보고 옵니다. 네, 전달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열심히 정말 열정을 가지고 뛴다면은 우리 사장님들 모두 다 저 이상으로 성공을 하실 겁니다. 우리 빨리 성공해서 시간의 자유, 경제의 자유를 누리는 모든 사장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향숙 본부장님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서 반대했던 애터미가 이렇게 보배 같은 정말 노후 대책과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일이 되셨다고 합니다. 네, 우리 이향숙 본부장님께서 초기 3개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또 열심을 하셔서 성공하시라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이향숙 본부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